민선 8기 이천 시의회가 1주년을 맞아 지난 31일 이천 시의회 김하식 의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하식 의장은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 이회라는 슬로건으로 이천 시의회 의원들과 이천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운영해 사회단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등 발로 뛰는 의정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하식 의장을 직접 만나 의정활동에 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민선 8기 의장님을 맡고 계시는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민선 8기 이제 1주년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의장님께서 요점을 두고 해오신 또 앞으로 해나가신 이런 시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마가 이제 끝나서 또 폭염이 왔는데 우리 2011년에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23만 2천 시민 여러분, 제8대 이천시의회 의장 김하식입니다. 어느덧 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천시민 모두가 여름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 제8대 이천시의회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라는 슬로건으로 1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천시의회는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목소리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8대 의회는 소통하는 공감회, 행동하는 열린회 목표를 삼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 8대 이천시의회 슬로건은 시민들께서 우리 지방의회에 바라는 마음의 목소리를 듣고자 전국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정된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를 의정 목표로 삼은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들은 이를 기본 덕목으로 하여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드리며 행동으로 시민들께서 항상 열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천시의회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시민들과 소통을 강조해 오셨는데, 현재까지 민선 8기 들어서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천시 의회는 23만 2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민의 민원 위주의 소극적인 소통에 그쳐왔으나 지금은 민원을 직접 발굴하고 소통하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천시 법인택시기사연합회와 첫 소통을 시작으로 대한행정사 이천시 지회, 그리고 이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등 단체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계자들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듣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128개의 단체에 이르는 이천시 사회단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시정 운영에 반영토록 할 생각입니다. 정치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정치는 협상이라고 합니다. 네. 또
정치의 중요성도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 이천시 의회의 의원 분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명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장님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소수당과 어떤 협치를 해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의원은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구와 정당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천시의회의 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며 이천 시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곁에서 민생을 살피고 있습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시의원 모두와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주 주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 분 한 분 의견을 청취하고 합의를 통해 하나된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서 양보하며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대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이천시의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그 의장님 그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매주 주례회의를 하신다고요? 네, 네. 주례회의를 하면 주로 회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의원들 간에 그 앞으로의 이제 할 계획, 그 이제 회기도 있고 그 외적인 그 사안들이 뭐 하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미리 챙기고 했을 때 그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회의할 때 그 뭡니까? 이제 그 의회 회기 때 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도 그 자리에서 협의해가지고 뭐 합의도 보고 그렇죠. 뭐 의견도 내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년과 이제 다르게 예년에는 이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했는데 저희는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놨어요. 매주? 매주 월요일 그러니까 9시에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에 뭐 어떤 애로사항이나 또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야 관계 없이 시민을 위해서 함께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미선 초기에는 없었죠? 없다기보다는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제 정해놓은 날짜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이제 공유하는 의원도 계시고 네. 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앞으로는 아예 정해놓으면 더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아예 이제 사무과와 의원들 서로 간에 네. 네, 그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그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더불어민주당과 소통하는 자리도 같이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뭐 그 자리에서 뭐 누구나 그렇죠. 다 함께 그렇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어쨌든 우리 의장님이 이제 또 그동안 이렇게 삼선을 해오면서 많은 의정 경험 계신데요. 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이 부분을 지키고 계신지요? 지난해 30건이 시정 질문에서 집행부의 처리 의견과 문제점을 지적을 하였고 올해 주요 시책 사업으로는 410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0 중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 현장과 관고 전통시장 시설 보수 현장 등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시설 점검을 병행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 국장급이 일괄 답변하는 것에서 탈피해 관련 문제의식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기 위해 과장과 팀장이 답변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이천시 의회가 그 지방의회 지방행정 박람회에서 금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 우장님께서는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7월 8, 9, 10일 대전에서 네.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네. 전국의 수많은 기초의회 가운데 우리 이천시 의회가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제8대 이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거둔 값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상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 1년보다 더 열심히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겠습니다.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이 요구하는 민의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천시 의회가 수많은 전국 지방의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로 운영되면서 좋은 사례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장님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금상을 뭐 아무나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 의장님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뭐 주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천시 의회 그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가운데 비중 있는 의회로 이천시 의회가 거듭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그 31개 시군 의장협의회가 개최되었는데요. 네. 여기서 어떤 뭐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8일 날 이천시 의회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협의회장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장협의회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시군의회 협의회 가운데 가장 영향력과 비중이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회의에서 경기도 시군의 주요 이슈와 현안을 공유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이천시의 최대 현안이자 경기 동부권 시군의 현안으로 꼽히는 수정법 개정의 필요성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이천시의 핵심 과제에 대해서 경기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회 계획이라든가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앞으로는 의회가 방화시켜 행정부를 더욱 면밀히 감독함으로써 행정의 방향성을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방향을 유도하고 예산 낭비를 차단하여 그 예산을 이천 시민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열린 온라인 민원 접수, 간담회 개최 등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시민 우선인 의정신화를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의회의 대표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고충과 작은 소리도 흘려듣지 않고 시민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 있는 지역의 봉사자가 되는 이천시 의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